전매 제한하는 기간 같은 거 있죠? 너무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여기 대전이라도 여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 없잖아. 그쵸? 여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 없죠? 예. 그렇다고 여기가 뭐 우리가 수도권도 아니고,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는 거의 여기 뭐 분양가 공공택지에서 뭐 건설되는 뭐 주택 있나요 여기에? 없잖아요.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거. 근데 이렇게 편협적인 걸 문제에 각각 지문 하나씩 이렇게 깔 때가 있다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돼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지. 여기서 문제 내면 그 사람은 인간도 아닌 거예요. 너무나 편협적인 문제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생각을 딱 갖고서 아 이렇게 전매 제한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수도권 자체가 많이 받아요 전매 제한을. 자 근데 예외 갑니다. 예외. 괜히 또 이거 숫자 많다고 이거 숫자 외우니라고 아유 공법은 어려워 이러는 사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 안 해오면 되지 뭐. 자 전매 허용 갑니다. 예외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1번 세대원 전원이 생업상의 사정, 질병치료, 치약, 결혼으로 인해서 다른 시군으로 이사할 때는 전매 제한 받는다 안 받는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뭐 한다고요? 제외한다라는 단서가 있다는 거 꼭 하나 알아두시고, 세대원 전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하더라,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더라. 맞죠? 이거 줄줄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줄줄이야. 알아두시고, 4번에 보면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나, 7번에 보면 일부를 배우자에게 뭐하는 경우? 증여. 그러니까 증여는 일부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혼으로 인해서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 이해하셨어요? 네. 어느 분은 그래요? 4번하고 7번 같은 경우가 어떤 경우, 7번 같은 경우가 어떻게 생기냐고. 요즘은 공동명의로 하는 게 대세예요, 대세. 그쵸?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한다. 공동명의로 돌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근데 그런 거 할 때도 일부만, 일부 이렇게 증여하는 거죠. 공동명의로 한다는 게. 예, 그럴 때 전매 제한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뭐 그런 얘기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 요 규정을 위반하면, 자, 투기 조장한 거죠? 33이죠, 33. 그쵸?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넘기세요. 이번에는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예를 좀 잘 알아두세요. 사업 주체는 주택건설 사업에 의해서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해서는 출금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며칠까지? 60일까지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1번 담보물권 설정하는 행위, 2번 용익권 설정하는 행위, 3번 자 처분하는 행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속은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예외 지금 안 하고요. 2번 부기등기 갑니다.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을 할 때 사업 주체는 해당 주택 또는 대지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무슨 등기 하라고요? 부기등기. 그래요. 넘기세요. 자, 공적 주체는 부기등기 한다 안 한다? 왜요? 믿으니까. 공법에서 그자들은 규제 대상이니까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래요. 자, 2번 부기등기 시기 갑니다. 대지라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맞죠? 어떻게 외우라 그랬지? 대입. 그다음에 건설된 주택이라면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어떻게 외우라 그랬죠? 주소라고 했어요? 주소라고 했더니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그랬더니 또 거기에다 또 답을 쓰더라고. 못 외운다고. 그래서 주소 하지 말고 주보. 건설된 주택이라면 보존 등기와 동시에 주보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네. 아니, 전체적인 그림을 못 그리더라고. 그러니까 부기등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입 주보 이렇게. 대지라면
입주자 모집권과 승인 신청과 동시에 건설된 주택이라면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대입 주보 됐어요. 지난해 부기 등기의 효력입니다. 부기 등기일 이후에 하지 말라는 등기 했다. 효력은 뭐다? 무효다. 그것만 알면 되고요. 자요. 됐죠? 네, 넘기세요. 이번에는 공급질서 교란금지 나오죠? 최근에는 여기에서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여기보다는 어디에 나온다고? 저당권 설정 제한 있죠? 여기를 잘 알아두세요. 자, 이번에는 공급질서 교란금지 갑니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지위를 양도양수하거나 다만 상속과 저당은 뭐 된다고요? 그거 되게 중요해. 상속과 저당은 제외되고요.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런 거 지위 증서 취득해서 주택 공급받으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거야. 다 배운 거야. 이거 봐. 여기 주택 우리 다 아까 배운 거라니까. 자, 주택을 건설해서 이렇게 공급해 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건설해서 공급하기 전에 입주자를 먼저 입주자를 이렇게 모집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입주자로 모집된 자는 자기 명의로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이거 다 누가 갖고 있는 거니까? 사업주체가 갖고 있는 거니까 입주 예정자의 지위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함부로 대지나 주택에 대해서 됐어요? 담보권 설정하면 된다 안 된다? 용익권 설정하면 된다 안 된다? 처분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규제하는 거예요. 사업주체에게 주는 의무예요. 언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됐어요? 주택 다 건설해서 입주 예정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며칠까지? 60일까지는 이 주택이나 대지에 대해서 함부로 담보권, 용익권 처분하는 행위 해라 하지 마라. 이거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뭐 한다? 부기등기. 대지라면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과 동시에 건설된 주택이라면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해라. 이걸 위반하면 뭐가 된다? 무효. 무효. 또 무슨 또 삼삼이야? 삼삼은 아무데나 삼삼이야. 여러분 여기 봐봐. 무효의 그 등기는? 근데 얘는 투기 주장하는 거야? 아니잖아. 투기 주장하는 거 아니니까 삼삼 그러면 안 돼. 얘는 사업주체가 요 규정을 위반하잖아요. 그러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에요. 이해하셨어? 네, 그렇게 알아두셔.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또 더 쉬운 게 이거야. 지금 배우는 거야. 사업주체가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건설된 주택은 불용이 정하는 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있는 국민이 공급받아야지. 그래야지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자가 아닌 자가 이거 공급받으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됐어요? 자격이 없는 자가 공급받으려고 하면 돼 안 돼? 이자가 자격이 없는 자에게 팔아먹으면 돼 안 돼? 그래도 그 자가 가져가면 안 되잖아. 이거를 알선하면 돼 안 돼? 알선을 위한 광고 같은 거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됐어요? 이렇게 해서 자격이 없는 자가 가져가면 공급질서가 문란해져서 투기가 조장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주택을 건설했을 때 이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증서가 있다라는 거죠. 여태껏 배웠잖아. 그게 어떤 건지. 첫 번째가 조합원의 지위지. 무슨 조합원이겠어? 여기 리모델링 조합원은 있을까 없을까? 없지. 자기 주택 자기가 가져가는 건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어느 조합원이야? 지역 직장 주택 조합원의 지위는 설립 인가를 받은 후부터는 팔아먹을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조치에 신규 가입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 그 사이에 이런 거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이해하셨냐고?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채 알아요? 주택상환사채 아냐고? 이거 주택으로 뭐 받는 거야?
상환받는 거니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가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 우리 아까 입주자 저축 증서 기억나요? 1순위, 2순위, 3순위 뭐가 되는 거야? 지위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건물 철거 확인서,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같은 거 있어요? 이게 입주 딱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딱지요? 입주 딱지 같은 거 됐어요? 이런 거 함부로 사고 팔고 중개하고 광고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받아서 주택 공급받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아시겠냐고. 이게 이런 거 요게 이거 여러 번 물어봤어요. 근데 이자가 돈이 필요해서 이러한 증서를 죽어와서 상속받았어 자식이. 이거는 규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자가 돈이 필요해서 이거 저당 은행에다 저당 맡겨서 돈 좀 빌렸어. 이런 거는 공급질서 교란금지 행위에 속한다 안 속한다? 그런 거 이해하실 수 있어 없어? 아, 그 상황 그리면 이건 당연히 이해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네, 상황 못 그리면 외워야 되는 거고. 상속과 저당은 제외됩니다. 그럼 원래 하지 말아야 돼. 근데 하지 말려면 꼭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그런 사람들 꼭 있어. 하지 말라면 꼭 해. 네. 위반했다 이거죠? 그러면 보세요. 지위 있잖아. 지위는 무효로 할 수 있고. 됐어요? 이미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면 체결된 계약은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살다가 걸렸어요? 뭐 하다가 걸렸다고요? 공급 계약까지 맺어서 자기가 이 아파트 공급받았어. 공급받아서 여기 입주해서 살다가 걸렸어요. 살다가 걸리면 사업주체가 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했을 때 사업주체가 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뭐 한다고? 환매한다고. 그럼 이자는 여기에서 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스스로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니까 나가라고 뭐 내릴 수 있다고? 명령도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가봐요. 위반시 조치는 지위는 뭐로 할 수 있고? 무효로 할 수 있고. 공급계약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환매할 수 있고. 안 나가면 나가라고 명령 내릴 수도 있다. 입주자 자격 제한 나오죠? 장관님은 요행이 위반한 자면 한 번 한 사람이 또 한다. 그거 알지? 한 번 재지진 사람은 또 그거 한다니까. 맞아요? 그래서 싸가지 그래갖고 몇 년 범위 안에서 10년 이내 범위 안에서 입주자 자격을 뭐 할 수 있다고? 제한할 수도 있고. 얘는 투기 조장한 거죠? 그러니까 33이죠. 투기 조장은 어떻게 된다고? 33. 오케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뒤에 있는 문제 한번 꼭 풀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주택의 거래 규제까지 공부합니다. 이게 주택거래 신고제, 이게 사실은 없어지려고 했었는데 없어진다는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이거 지나치다 그래갖고. 근데 아직까지 안 없어졌네. 아유, 아직까지 안 없어져갖고 이번에 모의고사 이거 나올 수도 있었는데. 없어지지 않았다면 여기서 꼭 한 문제 나오거든요. 이번 모의고사에 이거 나왔나요? 주택거래 신고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몰라요? 아, 그냥 어떻게 하면 찍어서 맞든 알아서 맞든 그냥 항상 분석을 하세요. 뭐 하라고요?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도 해드리고 싶어. 모의고사 같은 거 있죠? 꼭 여기 와서 보세요. 여기 와서 보라고요. 아, 나는 공부 시작한 지 이번 달에 시작해갖고 몰라갖고요. 몰라도 와서 보세요. 몰라도 여기 와서 보라고. 모의고사는 집에 가서 시험지 가져가서 풀어보고 이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여기 와서 풀어봐야 돼. 직접 시간 대고 풀면서 많이 맞았냐 적게 맞았냐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많이 맞고 적게 맞는 게 월등히 잘하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대신 시험을 딱 보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를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했냐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시험 보는데 의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몇 점 맞았냐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방향을 잡으라고. 아, 이 과목에서는 주로 이 영역이 중요하구나. 이 법에서는.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네. 이렇게 한번 딱
잡아놓으면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럼 1회 때 본 거 있어요 없어요? 1회 때 본 거 중에 여기에 80% 이상이 2회 때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분석하면 2회 때는 성적이 쫙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는 50점 맞고 여기서는 40점 맞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날은 좀 컨디션이 좋았고 요날은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거야. 이렇게 들쭉달쭉하면 안 돼. 왜? 똑같은 데서 똑같이 나오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2회 때 나왔던 거에 80%가 3회 때 또 나와요. 그러면 계속 중복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종 시험도 거기에서 나올 확률이 이 정도 돼요.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 와서 시험을 보세요. 그리고 꼭 분석하세요. 꼭 뭐 하라고요? 맞았냐 틀렸냐 에휴 그거에 만족하면 안 돼. 분석해서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금세금세 올라갈 거예요 성적. 이해하셨죠? 나왔어요? 안 봐도 알아요. 나왔겠죠. 근데 우리는 안 했잖아. 이거 없어질 것 같다고 그래서.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왜 아직까지 안 없어지고 지랄이야. 짜증나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얘 안 없어지는 게 좋아. 안 없어지면 여기서 꼭 나오거든 문제가. 무지하게 쉽거든. 그럼 여기 여러분 봐봐. 여기까지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 나온다 그랬지? 여기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나와. 그 다음에 꼭 나오는 데가 주택거래신고제에서 한 문제가 꼭 나와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뭐 여기 감수 땡큐지. 근데 이 주택거래신고제는 공법에만 나오는 거 아니야. 어디에도 나와. 중개사법에서도 반드시 물어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일타 쌍피 문제야. 토지거래허가제 우리 국회법에서 배웠죠. 이 토지거래허가제는 공법에서도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꼭 나와요. 어쩔 때는 민법에서도 나오고 어쩔 때는 중개사법에서도. 그러니까 얘는 일타 네 문제짜리일 수도 있어요. 투기하고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하나 싹싹 정리해 놓으면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공부해 봐요. 너무 쉬운 거야 얘는. 얘는 주택거래신고제니까 주택에 관련된 거죠.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지. 맞죠? 이런 곳을 대상으로 뭘 지정한다고? 주택거래신고제. 그래 여기다 써줄게. 주택 거래 신고 지역을 투기와 관련된 거니까 맞아요?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그 반에 틀 줄 알았어 내가. 뭘 하여야 한다야? 하여야 한다는 항상 토지거래 허가제 때도 얘기했잖아. 투기와 관련된 구역은 지정은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됐어요. 국장이 지정 할 수 있다. 하여튼 투기와 관련된 건 이렇다니까. 항상 지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지만 지정하는 절차는 항상 심플하고 관계 중앙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 됐냐고요? 아유. 자 그러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곳이죠. 예, 그러니까 밑에 어떤 곳이냐. 1번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직전월에다가 동그라미 쳐보고요. 모의 상승률이 아파트. 아파트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매매가격 상승률 줄 거놓고요. 자 그러면 아 주택거래 신고대상에 신고대상이 되는 주택은 뭐다? 아파트다라는 생각이 들어 안 들어? 어 그래 이제 그런 거 듣는 거야.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격 상승률이 직전월이면 얼마 이상? 1.5% 이상. 직전월 1.5 이렇게 외우는 거야. 외워봐요. 직전월 1.5. 그러면 앞에는 뭐가 있는 거야? 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률. 맞아요? 그러면 직전월로부터 소급해서 3월간 3월간이니까 몇 프로? 3%. 뭐가?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맞아요? 자 이번에는 직전월로부터 소급해서 1년간 몇 년간? 1년간 나오면 자 어떻게 외우냐. 전국의 2배. 전국의 동그라미 치고 2배에다가 줄그면 돼. 됐어요? 한번 외워봐. 직전월 1.5, 3월간 1년간
전국의 두 배. 외우셨어? 네, 그렇게 외우면 돼. 직전을? 너무 쉽잖아. 3월간? 예. 네. 1년간? 두 배. 됐죠? 네. 근데 마지막에 하나. 직전월로부터 소급해서 몇 월간? 3개월간. 자, 월 평균 거래량 증가율이야. 무슨 양? 거래량. 3개월간 거래량 증가율은 몇 프로 이상? 20%. 거래량? 응, 그래. 그러면 한번 봐봐. 직전월? 3월간? 근데 거래량? 어, 그래. 1년간? 2배 그러면 안 돼. 뭐에 2배? 전국에 2배. 이해하셨어? 아이고, 요 네 가지 외우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서야, 이거. 직전월? 3월간? 거래량? 1년간? 됐어. 까먹지 마. 예. 그런 것도 잘 물어보거든. 자, 밑에 5번에 보면 시장군수 구청장의 줄을 딱 그시고. 자, 원래 여러분 장관 그러면 여기 봐봐. 일반적으로 장관 그러면 시도 거쳐서 시군구 가잖아. 일반적으로. 근데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는 장관인데 시도 안 거친다. 바로 장관하고 시장군수 구청장하고 직접 거래해.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누가 요청해야 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요청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는 시도지사 나오면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 그것도 시험대 나왔던 거야. 자,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지정했다면 고시해야 되겠죠? 고시하면, 봐, 장관님이 지정했다면 고시했어요? 그러면 시도지사 거친다고 안 거친다고? 안 거쳐? 바로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알려주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등기 소장한테도 알려주고, 맞아요? 일반에게도 알려줘야지. 일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며칠간? 15일간 열람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자, 해제는 지정했는데 지정 사유가 없어졌어, 맞아요? 그럼 해제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래. 그래서 우리 약속했잖아. 여기 봐봐. 어디나 다 똑같은 거야. 투기와 관련된 지역이나 구역 같은 거는 지정은 할 수 있다. 지정했는데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 해제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알아두라고. 이해하셨어? 그래. 잘했어. 효력은 그냥 지정 고시하면 효력 생기는 거예요. 자, 어떤 효력이 생기냐? 아파트야. 물건은 뭐라고? 아파트.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유상 계약이야. 무슨 계약? 유상. 대가가 있어야 돼. 유상 계약입니다. 자, 얘네들은 유상 계약이라 하더라도 되게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유상이라도 신규로 건설한 걸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있죠. 자, 예전에는 무조건 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서 신규로 건설한 걸 신규로 취득할 때는 분양가를 다 공개했거든. 근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이번에 바뀌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직 안 바뀌었어. 신규로 건설한 거 신규로 취득할 때는 분양가가 공개된다. 그러니까 신고 대상 할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꼭 외워두세요. 신규로 건설한 걸 신규로 취득할 때는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봐요. 계약을 체결했어. 얘는 뭐 했다고? 계약을 체결했어. 후야. 그러면 당사자 있어요 없어요? 항상 당사자는 투기와 관련된 건 공법에서는 당사자 공동이라고 그랬지. 공동으로. 자, 얘는 계약을 체결한 날 있어요 없어요? 이날로부터 며칠 안에? 15일 안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어느 거? 거래가액 같은 거 있죠? 거래가액 등을 뭐하라는 거예요? 신고하라는 제도예요. 이해하셨어요? 요게 무슨 제도라고? 주택거래 신고제. 근데 요 거래가액 있잖아. 무슨 가액? 거래가액이 6억. 얼마를? 6억을 뭐하면? 초과하면 두 가지를 더 신고해야 돼. 만약에 6억 이하라면 요거는 신고 안 해도 돼요. 근데 6억을 초과하면 이 두 가지도 반드시 신고해야 돼. 그게 뭐냐면 자금의 조달계획.
그 다음에 입주 여부 계획이에요. 자금 조달 계획하고 입주 여부 계획 있죠? 이거는 6억을 초과하면 별도로 신고해야 돼요. 그 얘기는 이런 얘기야. 대한민국 사회에서 6억을 넘는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건 거의 재화 같아요. 재짓는 거와 같아요. 6억을 초과하면 너무 비싸다 이거죠? 야, 너 이 돈 어디서 났어? 이것까지 신고해야 돼. 그 다음에 네가 그렇게 비싼 집 샀는데 거기서 살 거야 안 살 거야? 이것까지 신고하라고. 이거 너무 지나쳐요 안 지나쳐요? 대전 아파트 가격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수도권 지역에 아파트 있죠? 웬만하면 6억 다 넘어요 여러분.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는 웬만하면 6억 넘는다니까. 30평대만 넘잖아. 몇 평대만 넘는다고? 30평대만 넘잖아요. 그러면 7, 8억 해요. 근데 그런 아파트 살 때마다 너 그 돈 어디서 났니? 그 집에서 살 거니 안 살 거니? 이거 신고해야 돼. 누구한테? 그 시장한테. 이게 제대로 된 제도냐고. 이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있잖아. 근데도 뭐야 이거, 아무리 투기 조장하는 거 막는다고 하더라도 6억 초과하는 아파트 살 때마다 돈 어디서 났는지, 살 건지 안 살 건지 시장한테 신고해야 된다면 이건 너무 커다란 규제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저도 이거 신고하기 싫어갖고 일부러 6억 넘는 거 안 샀다니까 아파트. 돈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짜증나갖고. 네. 그렇게 안 믿는 표정이에요. 네, 그래요. 어쨌든 뭐 알든 모르든 뭐. 아, 짜증나는 거야 이거.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 너무 지나친 제도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이게. 근데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에 신고 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발급해 줍니다. 자, 이러면 얘 신고했다는 얘기는 투기 염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검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과세 자료로 활용, 이것도 한번 읽어주고 볼까?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증명서를 발급했어요. 그러면 며칠 안에, 15일 안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회장 있죠? 이자에게 신고 사항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관서회장은 국세나 지방세 부과를 위한 자료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금 악착같이 받아내겠다는 얘기죠? 네, 넘기세요. 얘를 위반하면 뭐라고요? 과태료예요. 일반적으로 투기와 관련된 거 위반하면 33이라고 그랬죠. 근데 얘는 신고제도라고. 무슨 제도? 신고제도라. 신고제도를 위반한 건 뭐라고요? 과태료예요. 과태료. 뭔 태료요? 과태료.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취득세 5배 이하의 과태료. 맞아요? 신고를 뭐 어떻게 한 자? 거짓으로 한 자. 신고는 했다는 얘기예요. 그 신고는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거짓으로 했다 이거죠. 그러면 취득세 5배 이하의 과태료예요. 됐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만약에 신고를 안 했어.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죠. 신고를 게을리 했어. 좀 늦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얼마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데 신고를 했는데 거짓 신고하면 취득세 5배 이하. 요즘 취득세 몇 프로죠? 요즘도 취득세 2%예요? 하여튼 취득세 세법, 아유, 공법도 공부 안 하는데 세법 하겠어. 아유, 괜히 물어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억짜리 아파트다. 그런데 내가 신고를 거짓으로 했다. 맞아요? 그러면 6억짜리 아파트에 취득세 5배면 얼마 정도 될까요? 어? 한 얼마 돼요? 하여튼 얼마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건데, 자, 신고를 안 했어요? 게을리, 늦게 했어요? 그럼 얼마 받는다고? 아무리 많아봤자 500만원. 그러면 어느 게 더 엄하다는 거예요? 거짓 신고한 게. 맞아요? 이 공법의 태도라니까. 차라리 신고 안 한 것보다 했는데 거짓으로 한 사람을 더 엄하게 처벌을 한다고. 왜 그렇긴요?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우리 월요일날 여기 무슨 시간이에요? 여기 와요. 무슨 책 갖고? 공법 책 갖고. 그럼 공법 강의 들으면 공법 생각해야죠.
듣는 척 하면서 민법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있어 없어 여기에? 더 짜증난다니까? 그거 발각이 되면 취득세 몇 배예요? 다섯 배예요. 근데 여기 지각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오히려 덜 괜찮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얼마이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싸리 결석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게 일찍 와서 민법 공부 생각하는 사람이지 공법 시간에. 그래 안 그래요? 더 짜증나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몰라요? 네,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수업 듣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주택법이에요. 그래서 쭉 배운 거예요. 뒤에 보면 관리 나오죠? 관리는 지금 안 해. 여기에서는 시험 문제 내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택법 공부했는데 자 보세요. 주택법 쭉 정리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주택법 되게 많은 거 배운 것 같지? 막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잖아. 아니야. 이거야. 뭘 돼? 뭘 또 아니에요. 이렇게. 자 여기 봐요. 주택법은 주택을 뭐해서 건설하고 건설한 주택을 공급해서 그 다음에 여기 관리하는 것도 있다고 없다고? 관리하는 것도 있는데 얘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 공부 안 했어? 그래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건설해서 공급하려면 돈 필요해 안 필요해요? 그래서 자금 뭐요? 자금의 조달 운영 등에 관련돼서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공급해준다고? 필요한 국민에게 공급해줌으로 인해서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무슨 법이라고? 주택법이야. 맞아요? 그리고 별도로 주택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택거래 신고 제도를 운영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간단히 정리하면 재정 목적이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배운 거야. 그 내용을 배웠을 때 용어 정의 빼고 이제 내용을 들어가면 사업 주체가 누가? 사업 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려면 뭘 받아서? 사업계 원칙이 30호 3세대 이상, 예외 50호 50세대 이상. 이렇게 하려면 사업계획 작성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아라. 맞아요? 승인 받았으면 몇 년 안에 사업에 착수해라. 3년 안에 착수해서 주택을 건설해라. 맞아요? 근데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면 공구별로 분할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사업주체가 주택 집단적으로 건설해서 하려면 돈 많이 들어간다. 맞아요? 그래서 자금 지원해주는 게 있다 없다? 있죠? 있잖아. 근데 국민주택 건설자금 확보 방안은 거의 없어졌지? 근데 뭐가 하나 있다고? 민영주택 건설자금 확보 방안이 주택 상한사채 기억해야 돼? 그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자들이 주택을 건설하면 국민들에게 공급해줘야지. 그러면 주택만 주면 안 되잖아. 주택이 깔고 있는 뭐까지? 토지까지 줘야 되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 원칙 대지에 뭐를 확보해야 돼?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 이 주택건설 사업하려면 토지가 필요해 안 필요해? 근데 그게 서민형 주택이라면 도와주겠다. 됐어요? 국공유지 우선 매각 임대해줄 수 있다 없다? 그 서민형 주택 짓는 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자, 조합주택 건설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런 거 배웠죠. 지역 직장 주택 조합이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대지 토지 사용 승낙서 얼마 이상? 그래. 근데 그렇게 첨부를 해야 되는데 그 주택을 건설하는데 거기에 국공유지가 있으면 이자가 원하면 그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 임대해 줄 수 있다고 없다고? 엄청나게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서민형 주택 해줄 때 도와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 잘했네. 그런 거 잘 외웠네. 어? 이제 그렇게 따로따로 배우도록 이렇게 다 끝나고 나서 정리해 주니까 이게 매치가 되지? 아니, 그래. 전체를 알아야지 그런 게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것이면 80% 이상만 사용권을 가져도 돼.
근데 등록사업자에게는 수용권을 인정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하니까 나머지는 뭐할수 있다고?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매도 청구일 때는 집합건물법 준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격은 뭐라고? 시가. 되게 잘하는 거야. 그 다음에 국민주택이라는 거 아시지? 국민주택이 서민형 주택이잖아. 예, 공적 사업 주체가 국민주택 건설할 때는 공익사업성 의제에서 수용권을 인정하고. 맞아요? 등록사업자가 국민주택 지을 때는 수용권 인정해 안 해? 안 하지만 채비지의 매각을 요구할 수 있는데. 맞아요? 싸게 팔아줄 수 있다고. 뭘 기준으로? 감정가격. 근데 그게 임대주택형이면 조성 원가로도 해줄 수 있다고. 아시겠냐고? 그래, 연결해야 돼. 요것만 써놓고도 수업 잘 들으면 요걸 속에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하셨어? 잘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다 건설을 했으면 사용검사 받아야지. 받아야 돼. 사업주체가 쓰는 거 아니잖아. 입주할 자가 쓰는 거지. 그러니까 사용검사라고 그래. 사용승인이라고 안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되고 철두철미하게 받아야 돼. 사업주체가 받아야 되지만 망했으면 보증한자, 보증한자도 망했으면 여기 미리 입주자 모집할 수 있으니까 입주 예정자들 있어 없어? 그 자들이 하라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원래 사용검사 받아서 써야지. 근데 미리 쓸 수도 있어 없어? 뭘 받으면? 임시사용 승인 받으면. 주택이라면 동별로, 근데 공동주택이면 세대별, 대지라면 구획별. 그래, 이제 이런 게 싹 그려지는 거야. 이것만 봐도. 이해하셨어? 그리고 공급해줘야지. 불용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하셨어요? 그쵸? 그래서 얘는 미리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 등쳐먹는 짓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그래서 사업주체는 일정한 의무를 져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됐어요? 그자가 건설돼서 공급받아서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는 날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담보권, 용익권 처분하는 행위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그건 누가 하지 말라고? 사업 주체가 하지 말라고. 요거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부기등기 하는 거지. 대지라면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건설된 주택이라면 보존등기 신청과 동시에. 이걸 위반하면 뭐가 된다고? 무효. 이해하셨어? 네. 그 다음에 이자만 공급받아야지. 이자가 아닌 자가 공급받으려고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요거를 위반하면 지위는 무효로 할 수 있고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공급받아서 살다가 걸리면 환매할 수 있고 퇴거명령 내릴 수 있고. 얘는 투기 주장한 거니까 3-3이고. 어이구, 완벽하네. 다 잘하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러한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거를 좀 더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다 적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건설해서 공급하는데 누구에게? 일반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이라면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으라고 했다고. 이해하셨어? 근데 이제는 민간택지에는 적용한다고 안 한다고? 공공택지에서는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민간택지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안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민간인이라면, 민간택지 아니라면, 그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는 고급주택 지어서 돈 있는 사람만 가져가게 할 수 있다 없다? 지금 그 제도가 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아이고 잘하네. 엄청 잘하네. 어이구, 왜 이렇게 잘해? 아, 근데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왜 시험만 보면 틀려? 나 이해가 안 가네. 아 진짜 대단하네, 대단해. 잘해서 다음부터 틀리지 마요. 네, 그래요. 그 정도 잘 알아두시고.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하고 투기가열지구 안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같은 건 전매 제한 받아요? 근데 전매 제한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줄줄이 세대원 전원이 1번 생업상의 사정으로, 생업상
사정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건 포함 제외. 오케이. 2번 상속받은 주택으로 다 이전. 3번 해외로 이민 가거나 몇 년 이상? 2년 이상 체류. 이건 기본이에요. 이혼으로 이전. 일부 증여. 오케이. 완벽하네. 아, 이게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갖고 있는데 팔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전매 제한 받잖아요. 근데 제가 세금을 안 냈어. 그래갖고 압류가 들어왔네? 됐어요? 돈 없어서 못 냈어 계속. 그러면 압류를 기반으로 경매나 공매 해요 안 해요? 하겠죠? 그쵸? 그래서 경매 당했어요? 공매 당했어요? 그러면 그 돈에서 나라가 세금 안 낸 거 떼겠죠? 이럴 때 이렇게 처분하는 건 전매 제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국가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 안 그래요? 자식들 아주 약었어. 그쵸? 이런 건 얘기 안 해도 아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규제는 주택거래 신고지역이죠. 누가 지정한다고? 국장이 지정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고? 절차는 뭐 거치라고? 심의. 끝. 됐어요? 그래서 아무데나 하면 안 되지. 직전월? 3월? 거래량? 아이고야, 그냥 모르는 게 없네. 1년간? 아이고야, 칭찬해줘야지 또 암기력도 상승이 돼요. 이것도 못 외웠냐고 혼내면 아는 것도 몰라. 칭찬해주는 거야. 잘 외웠어요. 누가 요청해야지? 시장군수, 구청장이 요청. 이런 곳에 신고지역 지정해요. 그럼 물건은 뭐라고? 규모는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 유상이지? 유상계약이에요. 다만 신규로 건설한 걸 신규 취득인 건 대상이다 아니다? 자, 당사자가 공동으로 체결일로부터 며칠 안에 누구한테 뭐를 거래 가액 등을 신고해야 돼. 근데 이 거래 가액이 6억을 초과하면 두 가지 자금 조달 계획 입주 여부까지 신고하라는 거야. 네, 잘했어. 그쵸? 근데 신고했어 안 했어? 안 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거기 아주 꾸찌꼬만 이분이. 뭘 먼저 해 그걸. 신고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하더라도 게을리 했어요. 그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하긴 했어 이분처럼. 근데 어떻게 했어? 거짓 신고했어. 그러면 취득세 5배 이하의 뭐라고? 과태료라고. 완벽하네. 그쵸? 여러분 주택법 이렇게만 정리해. 됐어요? 대신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알아둬야 되는 필수가 뭐야? 개념이야. 주택이 뭔지, 국민주택이 뭔지, 민영주택이 뭔지, 도시형 생활주택이 뭔지, 주택단지가 뭔지. 그래야지 공구도 알고 이렇게 아는 거 아니야. 부대 복리시설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 개념 정의 좀 잘해놓고. 이해하셨어요? 예, 안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어렵다라고 설정을 하니까 어려운 거야. 그 어려운 걸 쉽게 갈 수 있는 용어만 잘 돼 있다면 구도 잡는 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령껏 공부해야 돼. 그리고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이번 4월달, 5월달 다음달 가기 전에 이번달 다음 순환 돌아오기 전까지 다른 거 못해도 돼. 건축법, 주택법만 칼같이 잡아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것만 잘 잡아놓으면 5월달부터는 웃으면서 공부한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그거 공부하는 거 좀 신경 써서 4월달, 5월달은 건축법, 주택법 때려잡기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하고 공부하시라고. 이해하셨어? 그럼 내가 주택법, 개발법, 정비법은 10월 24일까지 분명히 내가 잘할 수 있게 해줄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것만 좀 빨리 잡아놓으세요.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